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되는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초과에서 11억 초과로 완화됐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위 2%만 과세시키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과세 기준 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물론 국회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가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부 내용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종부세 외에 다른 세금에서 고가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텐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11억이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상위 2%만 종부세를 과세시키자, 그리고 그때 4,4,5입을 좀 반영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거 다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차피 이렇게 과세 기준 금액을 올릴 거라면 왜 그전에 뭐 상위 2%니 4,4,5입이니 이런 말들이 오갔을까? 정말 불필요한 혼란만 야기시킨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때문에 늘 그렇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은 역시나 바닥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어제니까, 오늘이 8월 24일이니까 네, 어제 맞습니다. 8월 23일 날 YTN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인식을 조사한 그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 조사는, 이제 조사 기관은 리얼미터고요.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20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는 잘못된 조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3.9%였고 잘된 조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4.6%, 잘 모르겠다가 21.5%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 자료를 보면 이제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쪽에서는 잘못된 조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9.2%, 잘된 조치다 42.5%, 잘 모르겠다가 18.3%였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된 조치다 45.7%, 잘된 조치다 33.7%, 나머지는 19.6%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 정당이 없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잘못된 조치가 절반을 넘었어요. 51.7%, 잘된 조치다가 26.1%, 그 외에는 잘 모르겠다였고요. 이번에는 이념 성향별로, 그러니까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 이걸 말하겠죠. 보수 쪽에서는 잘못된 조치다가 40.7%, 잘된 조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8.6%,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였고요. 진보 쪽에서는 44.5%가 잘못된 조치였다, 31.5%가 잘된 조치다, 나머지는 모르겠다였고, 중도 성향의 사람들은 49%가 잘못된 조치다,
31.8%가 잘 된 조치야 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동안에 정부가 계속 규제만 하다가 몇 안 되는 이 완화 정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시키는 게 잘못된 조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가장 큰 건 어쨌든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으로 올렸다는 건 이거는 부자 감세 아니냐, 부자를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 비판 여론이 컸다는 거죠.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부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문정부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 정책들을 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정책을 펴는 그 과정을 보면 정책이 어떤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오락가락했죠. 혜택을 줬다가 뺏었다가 더 안 줬다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운 겁니다. 미운 털 박힌 거죠. 뭐 지지 정당 따지지 않고 이념 따지지 않고 그냥 미운 거예요. 아, 그냥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아, 이거는 참 잘한 거야, 잘된 조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혜택을 볼 수 있는 1주택자, 특히 그 중에서 소득이 없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고령자층에서는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 이거는 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뭐 그 정도야 혜택을 줘도 되겠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혹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께서 물어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다주택자에게 초점을 맞춰서 규제 정책을 펴왔거든요. 다주택자 너네 때문에 집값이 올랐으니까 우리 정부는 너네를 집중적으로 규제할 거야 라는 게 정책의 큰 틀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게 맞죠. 정부 스스로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라고 판정했으니까 1주택자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맞죠. 그게 명분에 맞고 논리에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잘했다라고 봅니다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자 감세를 논하시는 분들은 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의의 피해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1주택자는 집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재산세나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내 소득은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게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 피해는 막아야겠죠. 물론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버리면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그 부자들에게는 감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선의의 피해자분들, 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정말 생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구제해줘야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 그 시기에 문제는 있다는 거죠. 지금 대선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시키려면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세율을 논할 때 그때 말이 나왔어야 맞아요. 근데 지금 꺼내는 건 이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논리나 기준이 불분명하다. 일단 정책을 던져놓고 시장 반응을 보다가 뭐가 좀 낌새가 이상하면 땜질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좀 바꾸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정책이라는 건 정말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검토를 거친 다음에 펼치는 게 정책인데 그동안의 정책들을 보면 정말 충분한 고민을 했는지 검토했는지 이게 뻔히 보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동산 세제, 부동산 세법이 정말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걸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금별로 주택에 있어서 특정 금액을 정해놓고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세금을 더 내게 하느냐라는 그 고가주택의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이 세금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본인이 내야 될 세금을 예측하기가 힘든 거예요. 보유세는 얼마일지, 양도세, 취득세, 뭐 증여세 이게 얼마나 낼지를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세무사님들도 판정하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죠. 세금별로 고가주택 기준이 다르다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그러니까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특례세율 0.05%를 감면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시가표준액 9억 이하 주택만 혜택을 받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시가표준액이 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다만 이 재산세가 지방세다 보니까 그 용어 자체가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소득세나 양도세나 상속세나 증여세와 같은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란 말을 쓰는데 둘 모두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인 주택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공시 가격 10억짜리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1세대는 종부세는 과세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올라버리면 11억 이하니까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재산세 그 혜택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9억을 초과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재산세도 종부세처럼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종부세는 이 재산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같은 보유세니까. 근데 왜 이게 쉽지 않냐면 재산세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가는 주체가 이 지자체예요. 그래서 이 재산세가 줄어버리면 이 지자체의 세수 확보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따로, 재산세 따로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주택에서 월세 받는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다면 거기서 월세를 받는다면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단서가 붙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일 때만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월세 받는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역시나 종부세와 소득세 그 기준 금액이 다르잖아요. 물론 그럼 소득세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리면 되잖아. 더구나 종부세와 소득세는 같은 국세니까 문제 없겠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붙거든요.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세수 확보 문제가 있으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결국에 일반 국민들이 본인들이 내야 될 세금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등등이겠죠. 이런 세금들을 정말 예측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 기준도 헷갈리죠. 어떤 건 9억, 어떤 건 11억. 양도세 기준이 만약에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12억으로 바뀌면 더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좀 쉽진 않겠지만 그 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좀 맞출 필요는 있어 보이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적인 부분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끝으로 여러분이 참고하실 부분인데, 부동산 세금별 고가주택의 기준을 제가 한번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취득세에서,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유상거래를 말합니다. 무상거래가 아닌. 기준은 실거래가, 취득가액이 기준이고요. 기준금액은 9억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주택을 처음 취득할 때 그때 취득가액이 9억을 넘어간다면 최고세율 3%를 적용받습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인데, 앞서 말씀드렸죠. 기준금액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고요.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이하일 때만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감면받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에서 기준금액은 공시가격이고요. 이제 개정될 걸 예상해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과세가 된다. 물론 현재는 9억입니다. 아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11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양도세에서는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 실제 양도가액입니다. 파는 금액. 이때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가액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현재는 9억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 같으니까 통과된다면 그때는 12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물론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충족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별로 고가 주택을 구분하는 그 금액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부동산 세금 외에 제도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에서 기준 금액은 시가입니다. KB시세나 한국감정원을 참고하겠죠.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 마찬가지로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한다면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중개수수료. 여기서 말하는 중개수수료는 매매거래일 때입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실제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이,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빠르면 10월 달에 개정될 텐데, 그렇다면 15억일 때 최고 상한료율은 0.7%입니다. 현재는 9억 이상 상한료율이 0.9%인데 조금 더 적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도상 고가주택 기준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초과에서 11억 초과로 기준 금액이 올라갔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아직 국회 본회의 과정이 남아있으니까 다른 세금에서 개정안 마찬가지겠지만 이 종부세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지켜보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